안녕하세요. 송송첼로 송이송입니다. 오늘은 송송수다 두 번째 시간으로요. 제가 비인국립음대라는 곳에 입학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송송수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다 받아놓고 일본의 음악제를 가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었잖아요. 알아보니까 9월에 시험이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제가 꿈에 그리던 비엔나라는 도시에 있는 비인국립음대였습니다. 시험 원서를 내려고 했는데요.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우편도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었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직접 가는 게 가장 빠르겠다 싶어서 날짜를 보니까 비행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자주 있질 않았었어요. 그래서 아무리 빨리빨리 가도 12일 12시까지가 마감이다. 도착을 하는 시간이 한 1시 정도인 거예요. 오후 1시. 그럼 학교를 바로 가면은 빨리 가면 2시 정도 도착을 하겠구나. 그러면 정말 이렇게 오래 걸려서 그 당시 저희가 두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됐거든요. 알래스카를 가서 알래스카에서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비엔나를 가는 두 번이나 갈아타고 가는 이런 일정에 한 20시간 넘게 좀 늦어도 그쪽에서 이해를 해주겠지. 가서 사정 얘기를 해보자. 그리고 무작정 비행기를 탔어요. 원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.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.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 우겼죠, 저희는. 아,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왔다.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우리가 왔다. 그런데 이걸 좀 받아달라. 사무 보시는 분들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겠죠?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안 됐어요. 시험을 못 본대요. 그래서 못 보게 됐어요. 우기는 데까지 우겨보다가 포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 제가 많이 지쳤더라고요. 또 일본도 갔다가 일본에서 또 바로 또 짐을 싸서 갑자기 또 유학을 오고 뭐 이런 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준비도 해야 됐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쳐서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적응하고 한 학기를 여기서 좀 버티고 또 딴 데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해야 되나 이러고서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서부터 스테판 성당 진짜 비엔나에 가면 무궁무진한 음악에 대한 아름다운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가서 보면 또 음악가 묘지, 음악가들의 생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정말 그 지금은 여행들을 많이 다니고 또 영상으로 많이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감흥이 왔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끼고 배운 게 많은 그런 도시가 비엔나가 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지나고 있었는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소식이 왔어요. 저희 같은 이런 케이스나 또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후기 시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. 근데 그 후기 시험은 독일이나 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 시스템처럼 뭐 졸업이 정해져 있고 입학 날이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거보다 학생 졸업할 때는 학생이 준비가 되면 교수님들이 다 모이시니까 그날 와서 못 본 그런 사정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또 운 좋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.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독일과 유럽 쪽은요, 교수님들이 학생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입학 시험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교수님이 어떤 학생을 미리 보시고 나는 저 학생이 마음에 들어, 나는 저 학생 꼭 받을 거야 하면 그게 거의 100% 가까이 입학시험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 선생님이 학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큰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 당시 비인국립음대 첼로 교수님은 네 분이 계셨어요. 근데 한 분은 볼프강 헤르처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비인필, 비엔나 필하모닉의 수석 선생님인데 그중에서도 첼로에서 제일 이제 높으신 수석 선생님 그분이 한 분 계셨고 그분한테는 되게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줄을 섰죠.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알반 베르그 칼텟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칼텟 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네 분 다 비인국립음대 교수분이셨는데 뭐 같이 모여서 사실 정도로 진짜 뭐 하루 종일 그 실내악을 준비를 하시는 그 중에 첼로 주자이신 에르벤 선생님 그분이 또 교수님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퀸의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티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.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근데 사고를 좀 당하셔서 그 당시에는 연주는 못하시고 티칭으로만 굉장히 유명하셔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분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이신 안겔리카 마이 선생님. 그 선생님은 16세 카잘스 콩쿠르에서 1등을 하셔서 연주도 많이 하시고 독일에서
출신의 여자 선생님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 학생의 클래스 공연 연주들을 들어보면 참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. 그리고 굉장히 솔리스틱한 학생들을 많이 글러낸다. 평을 받고 있으신 분이셔서 저는 약속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기로 하고 비인국립음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. 이제 그 당시 비인국립음대는 지금 같으면 아마 뭐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는 어떤 학교고 다 정보를 알 수 있었겠지만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나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너무 많이 떨렸어요.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바하와 콘체르토를 연주를 했습니다. 근데 선생님이 진짜 거의 한 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다 들으시더라고요. 끝까지 다 들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 멘트로서 이제 저희가 결정이 나는데 그 직전에 후르니에 선생님한테 너무나 잘 배우고 갔잖아요. 저 학생을 받을 테니까 어느 날 시험인데 근데 내가 그날 연주가 있어서 없다. 비엔나에 없으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갈 테니까 시험 잘 봐라. 그렇게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.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선생님이 없으신데 그럼 난 시험을 본다고? 이게 가능한 거야? 그 끝까지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벌벌 떨면서 이제 시험을 봤죠. 들어가서 막상 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제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얘를 받을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러고 내 보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비인국립음대로 비엔나로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비엔나에서 유학생으로서 있으면서 재미있고 즐거웠던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